뭐 진짜 뭐 걸그룹 사인이나 사진 이런 거 갖고 들어가면 진짜 효과 있어요? 아니 근데 훈련소에서는 이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아요? 아 있죠. 아, 있죠. 조교들이 물어봐요. 홈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 통화로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총을 잘 쏘거나 이러면 위에 간부님들이 전화 이용권 같은 걸 줍니다. 저도 줄 서 있어요. 전화 해야 돼. 근데 머릿속이 까만 거예요. 뭐 엄마한테 할까? 여자친구한테 할까? 뭐 난리가 났어요. 친구한테. 옆에 보면 친구들 울고 난리가 났어요. 근데 제가 그때 맨 처음에 제가 아버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. 신호가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해. 왜냐면 그 아빠 목소리가 들리면 난 터질 것 같아. 아빠 이경규 씨. 아버님 저 민호예요. 민호의 훈련소예요. 근데 아버님이 그때 상황이 저한테 딱 던진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피아노 지금 영화 보고 있거든요. 진짜로. 아니 진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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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비 느낌 나는데 지금. 아니 근 진짜. 항상 제가 밖에 있다가 진짜예요. 항상 밖에 있다가 나는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빠는 못 본 지가 그치. 방송 활동할 때도 매일 못 보고 이러니까 아빠 그게 개념 좀 없었었어요. 얘가 군대 갔고 지금 직장이거든. 이따 전화하자. 이따 어떻게 전화해야 돼? 또 그걸 따야 되는데 그래서 또 공중도덕이 우선인 거죠. 그래요. 전화하면 받아? 어쨌든 뭐 붐 주변에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네요. 예. 부러워요. 꽁트 투성이네.